연금신이 떴다.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자, 오늘은 김세훈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미국 시장은 마감한 상황을 보니까 좀 밀려 내려갔어요. 네. 근데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본다면은 경기 대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, 네, 실적이 지금 발표되는 그런 시즌에 대형 기술주들, 소위 FANG이라고 하는, 네, 그 종목들에 대한 실적 우려가 있었던 모양이죠. 실적 우려감 에 의해서 하락하기보다는 약간 그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런 행보와 그리고 주식시장의 행보가 그 갭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지 않았나. 기사들은 보니까 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실적 우려 이렇게 나왔던데 그러면 기자들이, 네, 바보란 얘기입니까? 아니, 물론 그 요인도 있겠지만 알파벳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매출은 전년 대비 13%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견조한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, 그리고 그 광고비가, 광고 매출이 특히 그 예상을 조금 하회했다는 점에서 그 시장에서 우려를 했지만, 그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.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 그 변동 요인은 정말 큰 요인이 없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 그리고 IT 업종의 매물 출해, 그리고 다른 업종들을 보면 소재나 산업이나 이런 그 에너지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2%, 1%대 강세를 보였거든요.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하락을 했지만 1.4%, S&P에서는 0.5%, 다우에서는 1.4%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장세를 보였다라고 저는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특별한 매매 동향의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고,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밀려 내려간 것에 이유를 대야 되니까, 네, 기자들이 그냥 실적 우려가 있었다. 이렇게, 네, 그럴 수도 있죠. 네. 뭐 기자들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, 네, 그 어제 특징적으로 저도 그 기자들 분들처럼 몇 가지 그 하락 요인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가장 큰 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. 네 가지. 네. 우리 세 가지를 좋아하는데. 네, 네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.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한 점이 부담이었고, 어떤 게 부진했냐?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. 아, 이게 중요하죠, 요즘에. 네. 87포인트 정도로 기록하면서 전월에 비해서 약 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기준점은 100포인트가 되는 거죠?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, 또 그 경제 지표 중에서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도 있는데 이것도 급락을 하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고,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있겠습니다. 그동안 상승해왔고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19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, 기준으로. 네. 예. 세 번째로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, 헬스케어 그리고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물 출회가 있겠고. 근데 이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들도 사실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항상 있죠. 근데 지금 이제 그 간밤에는 뭐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어요? 제가 그 뉴스포를 본 그 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 관련 소식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렘데시비르의 그래도 네, 거기에 대한 그 임상 진행이 속도가 조금 붙였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더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급해서 그랬겠죠. 급해서 더 빠른 결과를 받기 위해서 진전이 있고 예상보다 빨리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 공식적인 그 임상 결과 발표일이 있고, 그리고 그거 이전에 그 예비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망은 지속되고 있고, 그 이후로 발표되는 치료제 뭐 관련된 소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FOMC가 되나요? 아니면 지금 그 FOMC 진행되고 있나요?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은 미국 아침이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 아침부터 수목 진행되고
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실수했습니다. 오늘 저녁에 결과가 발표됩니다. 그렇죠. 오늘 네. 내일 새벽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. 네, 맞습니다. 해피름은 또 부처님이 오셨네, 우리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뭐 특별히 그 FMC나 아니면 이제 ECB 이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은 없어요? FOMC에서 발표될 게 지금 그 금리를 움직인다는 그 관심은 별로 없고 금리는 뭐 더 움직이기 어렵겠죠. 네, 뭐 당분간은 고정일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FOMC 그 연준에서 지금 국채 그리고 회사채를 사들이는 그런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소식들이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국채 매입 속도가 다음 주에는 더 줄어든다면 어제 저녁에 나타났던 미국의 매물출의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불안 심리가 더 극대화되면서 더 큰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. 일단은 이제 FOMC에서 그 회사채라든지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는 어찌 보면 지금 재정 쪽에서 엄청 풀어대고 있잖아요. 네. 통화당국 말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푸니까 같이 풀면은 또 이게 그 박자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네. 일단 한번 풀어놔보고 네.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백업을 해주고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. 뭐 제가 파월 의장이 아니라서 네, 그 제가 읽어본 그 어떤 기사들에 의하면 또 지금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점은 지금 금융시장에 조금 3월 달부터 그 급락세가 있었고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는 양호하다고 생각 들어서 연준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좀 전폭적인 공격적인 그런 정책들을 해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과하지 않았나 조금 이렇게 테이퍼링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볼륨 댄스에 보면 슬로우 슬로우 퀵퀵이 있어요. 아. 그때 리듬을 타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. 자, 그 밖에 또 추가적인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어제 종목들 관련해서 소식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.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 캐터필라, 3M, 펩시코, UPS 그리고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아,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그 역시 부진했고 캐터필러, 3M, 펩시코 좀 예상 대비 그 부합하거나 좀 소폭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기업들 모두 상승을 했고 그리고 특징적인 점이 그 UPS가 실적을 부진해서 그 6% 급락했다는 점이 조금 돋보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알파벳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외로 3% 상승하는 만큼 예상 대비 광고 매출이 부진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향후 코로나 이후의 그 실적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은 유지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는 AMD가 하반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발표했다. 아, 네. 예, 그런 얘기도 있다고. 네.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요거 이제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. 네. 문제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저기 주가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올라가면 간밤에 미국도 올라가고 유럽도 올라가고 우리가 밀리면 이제 또 저기 그 밀려 내려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던데. 네.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? 오늘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그 내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휴장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사이에 있을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부각될 날이기 때문에 약간 하방 압력도 있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그 미국 증시의 ETF 흐름들을 보면 한국 ETF는 소폭 상승. EWI? 네. 그리고 EM 지수는 소폭 상승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 기대감으로 오늘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할지 제 예상은 조금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. 그래서 상승이나 하락이나 뭐 플러스 0.2%나 마이너스 0.2%나 거기 그냥 보합권이잖아요. 크게 의미가 없죠. 네,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국제 유가는 간밤에 좀 밀려 내려갔는데 네.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그 뭐예요? GSCI? 예, 뭐 그
지수에서 WTI 6월 무렵 저기 그 제외됐다. 아. 뭐 그런 얘기들 나오던데 그런 기술적인 얘기들은 좀 복잡하죠. 네,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어제 있었던 국제 유가의 흐름 정도는 저는 계속 따라보고 있어서 어제 그 변동성도 정말 극심했거든요. 11달러대로 WTI 그 선물 가격이 그 하락을 하면서 하지만 그 장 중에는 12.5달러까지는 상승하면서 퍼센트대로 기준으로 보면 한 플러스 4%대로 상승하는 등 등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제가 봤던 소식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수출한 그런 원유가 지금 막 도착하려는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아니, 미국에서 사우디로 아니면 사우디에서 미국? 사우디에서 미국으로. 그래서 그 동쪽 그 해안가에 그 석유를 이렇게 싣고 나르는 그런 선박들이 엄청 예, 그냥 사진으로 봤어요. 네네, 그게 생각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통화정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알 수 있지만 우리 장은 안 열린다는 거. 네. 예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.